저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의 틀 자체를 다 부셔서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 얘네가 아시겠지만 사업 초기부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물류센터를 막 지었죠. 이제 이게 쿠팡의 로켓 와우 클럽 회원들의 로켓 배송을 위한 하나의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적 성격의 투자였는데, 얘네가 그 마치 또 아마존의 스텝 바이 스텝을 따라가듯이, 아마존의 FBA라고 지금 불리는 게 지금 쿠팡한테는 이제는 로켓,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로켓 그로스입니다. 원래는 뭐 Z 배송? 막 이랬다가 로켓 그로스가 됐는데, 이 풀필먼트가 시작이 되니까, 저는 이게 이 어닝이 돌아설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정말 이 하나의 계기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로켓 배송을 위해서 전국에다가 물류센터를 깔았어야 했습니다. 깔았고, 여기서 로켓 크로스죠? 이거를 가져가게 되면서 기존에 깔려있는 물류센터의 전면 가동률이 올라간 것과 동시에 로켓 크로스 수수료를 따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비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앞으로 구조적으로 쿠팡은 이커머스 본업으로도 흑자를 기록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다만 영업이익까지는 저는 예상하지 않았고, EBITDA 흑자는 가시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고 있었고,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아까 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0조가 나갔던 게안 나갔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세이브가 좀 있었다 생각을 저는 동의하고, 플러스 이자 수익 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얘네가 지금 구조적으로 로켓크로스의 비중을 앞으로 많이 늘릴 거잖아요. 쿠팡 내부적으로는 로켓크로스의 전체 비중을, 그러니까 전체 거래 금액에서 이 로켓크로스의 비중을 20%까지 일단은 내년도까지 목표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가 지금 하이 싱글까지 한 8, 9%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을 도달하게 되면은 아마존이 지금 FBA 비중이 거의 이제 60% 육박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이커머스 본업으로 이제는 안정적인 이익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에비타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같이 들어서 올해의 실적은 분기마다 굉장히 좀 흥미롭게 저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조금 더 제가 좀 네. 물어볼까요? 마침 제 전공 분야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풀필먼트 서비스는 아마 아시는 분도 요즘 많이 있겠지만, 이게 약간 혼동스러운 게, 아마존이 풀필먼트 업체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2019년까지 아마존은 풀필먼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0년도 들어가지고 아마존이 했던 게, 방금 유영 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땐 제트배송이었죠. 그렇죠. 제트배송이 나오면서 21년도에 활성화되고, 지금 커져나가고 있는데, 풀필먼트냐 아니냐를 갖다 구분하는 거는, 기능적으로는 풀필먼트가 맞죠. 로켓 배송처럼 네.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직내입으로 가져다 놓으면서 그것들을 당일 배송, 새벽 배송 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풀필먼트 구조는 맞는데 지파라는 그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풀필먼트 서비스는 아마존에서 말하는 FBA 서비스라는 거는 자기 직내입 상품은 제외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건 어차피 직내입이라는 거는 일자 배송이나 이자 배송이니까 자기 물건을 갖다 자기 배송해 주는데 네네. 뭐 GS 슈퍼에서 물건 배달하는데 풀필먼트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아마존에서 했던 거는 아마존 FBA 서비스의 가장 근간은 내 상품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 셀러 상품들이라든지 기업체 상품들을 물류센터에다가 보관을 하고 위탁 보관이라 그러죠. 그것들을 매입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보관료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라벨을 붙인다거나 배송 준비한다거나 박싱을 한다거나 그 전체 과정이 풀필먼트라는 거죠. 배송을 제외하고 물론 아마존은 배송까지도 직접 하고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쿠팡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두 개를 분리한다면 창고 내에서 하는 그런 풀필먼트만으로도 수수료가 아마존 같은 경우나 이베이 같은 경우는 20%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다가 배송까지 하게 된다면 배송료는 거기다가 별개로 또 10%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FBA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출이 만약에 뭐 100만 원짜리 뭐 TV를 갖다가 하나 포장해서 배송했다. 3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아마존으로. 네. 쿠팡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이 풀필먼트라고 유사하게 불렸던 이런 직매입 재고, 6천억이라는 재고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6천억이라는 재고는 거꾸로 말하면 이건 재고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비용 부담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고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이자 비용 들어가고, 거꾸로 부담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폐기 비용, 로스 비용, 그런까지 합치면은 거의 1년에 한 7에서 8%, 거의 금액으로는 몇백억 단위의 그런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하기에는 FBA 서비스처럼 쿠팡이 진짜 이렇게 그로스를 갖다 함으로써, 예, 제트배송을 함으로써 업체한테 재고를 갖다 만약에 뭐한 1000억을 갖다 갖고 가고 있다. 여태까지는 1000억의 재고에 대한 돈이 나갔다면은 1000억에 대한 보관료가 나오는 거죠. 한 네. 박스당 990원, 한 네. 팔레트당 뭐 29,000원. 보통은 뭐그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네, 20%면은 물론 뭐 회전율까지 감안한다면은 보관되는 거는 뭐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그 매출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아까 제가 20% 얘기 드렸는데 그 안에서만 20%만 마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 단위 마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사실은 지금 약간 요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쿠팡이 100%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업체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 Z배송, 이렇게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30% 정도, 그 정도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반 지금 우리가 쿠팡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아이템 미너 같은 그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 로켓 배송 말고, 셀러들이 파는 경우가 뭐 10%에서 15% 정도 남짓이니까, 그거에 한 두 배 정도의 마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러므로, 그렇게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 배송보다는 본인들이 상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용이성도 있고, 가격 결정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로켓 배송보다도 오히려 Z 배송을 선호하는 셀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저 로켓 배송을 다음 대를 잇는 셀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 배송인 저 풀리먼트 서비스가 Z 배송에 성공한다면은 저는 저도 그 쿠팡이 흑자를 갖다 지속한다는 데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 수익원을 갖다가 만들면서 그 과거에 이제 물류센터 한 170만 평의 이제 전국에 쿠팡이 센터가 있는데 항상 보면은 물류센터의 창고에 이제 들어와서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전율 싸움 아닙니까? 회전율에다 자금력이 돌아가면 유동성이 나오면서 그게 다 이제 이익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아, 쿠팡은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하면서 고객 앞에 빨리 갖다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류에서 대단한 거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택배사들은 무조건 일요일 날 놀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이베이는 뭐 거래처 택배하면 3천 원, 4천 원 받더라도 일요일 날 쉬잖아요. 쿠팡은 그냥 11시, 12시 주문하면 다음 날 6시, 저도 이제 쿠팡을 사용하고 이베이 다 사용해 보니까 6시에 갖다 놓더라고요. 새벽 배송. 그거 강점은 어떻게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류에서 이제 최고죠. 그렇죠. 네. 그 편리하고. 물론 이제 비용에 대한 압박은 있겠습니다만. 아, 비용은 진짜.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특히 그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 쓸 수가 없는 앱이 돼버려서. 그렇죠. 쿠팡이 당장 뭐 우유 내지는 뭐 기저귀, 분유 이런 거 포함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편하게 이제 락인이라고 하죠. 되어 있다 네, 보니까 더 이상 이거는 다른 경쟁사들이 뒤늦게 유사 서비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쿠팡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갖고 이탈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네. 저는 그래서 굉장한 서비스라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한테는 이게 전략적으로는 잘 통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좀 국내에서는 대항마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대항마라기보다는 따라가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쿠팡 풀리먼트 방식으로 아 제가 로켓 배송도 풀리먼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벽 배송을 뭐 하기도 하고 뭐 사실 풀피먼트로 본다 그러면 새벽 배송보다도 24시간 일일 배송이 더 많겠죠. 새벽 네. 배송 자체는 뭐 8만 건 내외니까 전체로 본다면 400만 건이라는 배송이 거의 다 주간 배송으로 네. 이어지고 있을 텐데 뭐 일일 배송이나 지금은 당일 배송도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고 또 하나 여기 뭐가 매력이냐면은 우리나라는 합배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그재그라든지 에이블리 같은 그런 쇼핑몰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다섯 가지를 산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업체가 다섯 개면은, 결제는 한 번에 되지만, 배송은 다섯 군데 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바지가 필요하고, 상의가 필요하고, 모자가 필요해서 내일 나가야 되는데, 바지하고 상의는 내일 오는데, 모자가 내일 모레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배송을 합배송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강점이기도 하고, 이 합배송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이게 강화되고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지금 물류 쪽으로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쓰고 있는 로직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약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뭐 우리 김범석 기자님이나 그런 얘기 하시죠. 쿠팡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 흑자가 난 거는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이게 또 우리 원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쿠팡 물류센터에는 자동화는 없다고 봐요. 일부 있겠죠. 일부 이제 무슨 인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셔틀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쿠팡은 99%는 사람이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랜덤 스토어라고 불리는 네. 사람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지정된 위치에 갖다 놓고 또 임의로 갖다 놓는 거죠. 뭐 분이 옆에 스카시테프가 있기도 하고 구민형이 있기도 하고 뒤죽박죽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다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상품이 잘 나가니까 이 위치에 놓고 저 위치에 놓으라는 거는 정말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빼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랜덤 스토어 방식으로 빼오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화라기보다는 프로세스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자동화를 갖다 못했다고 디스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를 갖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팡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자동화라는 거는 쓱닷컴 같은 거 보시면 롯데닷컴도 마찬가지겠죠. 롯데마트 물도 마찬가지지만 한 5만 가지에서 10만 가지 정도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자동화 설비를 놓고 셔틀이나 오토스토어 같은 걸로 운영하면은 효율적인데 SKU가 쿠팡처럼 100만 개, 200만 개 넘어가면 자동화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비용도 비용이겠거니 사람이 더 빠릅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래서 쿠팡은 많은 구색을 자동화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잘 연계를 해서 그것들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피킹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로켓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시켰을 때 쿠팡에다 시키면은 한 5박스, 6박스, 10박스가 왔었어요. 물류센터마다 보관하는 상품이 다르거든요. 냉장 냉동 따로 보관하고 가전 따로 보관하고 애견용품 따로 보관하고 내가 보는 거는 한 페이지에서 보지만 따로 다 그것들이 포장돼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포장이 과대포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물론 따로 오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옵니까? 지금은 박스가 없어졌습니다. 비닐로 오죠. 그렇죠.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PB라는 그 플라스틱 백이라고 불리는 비닐. 그 비닐 백에다가. 은박이죠. 은박 3, 4, 5호 그래가지고 3호는 작고 4호로 갈수록 커지는 거. T라고 불리는 트랜스퍼런시라고 불리는 이를테면 세제 같은 경우에는 세면 보여야 되니까 투명한 봉지도 있죠. 그게 한 전체에서 한 60%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가는 게 SIOC라고 불리는 Ship in Original Container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는 화장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키친타올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깨지지 않고 뭐 별로 그대로 배송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꼭 포장해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포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포장 조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상품에다가 그대로 송장 붙여가지고 우리 집에 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쿠팡 박스는 세 가지 형태로 오죠. 지금 있는 비닐백 형태, 그 다음에 송장 붙인 네. 상품 그대로 형태, 마지막으로는 프레시백이라고 불리는 네. 신선 제품들 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피킹 비용과 패킹 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류센터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포장 비용이거든요.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그것들을 한 박스에 만드는 비용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 다쳐가지고 밴드를 갖다 시켰는데 스피밴드 4개를 다른 회사가 시켰어요. 사이즈가 다른 거를. 4개를 합포장한 게 아니라 손톱만한 그 4개의 밴드를 각각 4개의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송장 붙여서 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이제 아 이게 합포장 비용이 과연 이게 더 비싼가 아니면 이 합포장 과정이 비싼가. 제가 보기에 쿠팡은 이미 계산을 끝났죠. 그것들을 합포장하는 인건비보다도 그렇죠. 따로 해가지고 한 번에 보내는 게 더 싸다고 계산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쿠팡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물류비가 예전에는 15% 나갔던 게 지금은 이제는 배송비죠. 한 13%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요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 물류센터가 효율화되고 인원도 시간대별로 필요할 때만 쓰고 분단위로 쓰고 그런 인건비 절감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류센터의 운영 방식인데요. 저도 이제 쿠팡을 사용해 보면은 강남에서 가까운 게 송파거든요. 근데 안성, 광주 여기서 이제 다 해갖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피킹해서. 근데 송파에서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모아갖고 이제 저도 한 최소 4개, 5개 이상 시킵니다. 뭐 한두 개 갖고는 안 되니까 객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모아갖고 와서 이게 아까 이제 자동화가 가능한 건 뭐냐면은 SK도 되면서 일괄적으로 출고 라인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쿠팡은 아예 그냥 그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받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역시 박스가 많다. 야, 이 리사이클 어떻게 줄일 수 없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봐줘야 될 것 같은데 환경 문제. 그렇죠. 아무래도 뭐 ESG란 트렌드 ESG가 봤을 때 대세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심지어 로켓 그 프레시백 그거마저도 네. 이제 횟수를 또 안 낳는 이 쿠팡 친구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결국엔 폐기 처분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지금 호당주도 사실 합포장을 하는 것보다 낱개로 오는 게 싸기 때문에 보냈지만 네. 이게 결국에는 비닐봉지라는 쓰레기가 이 아이템마다 발생을 그렇죠.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ESG 관점에서는 이거는 뭐 고민스러운 부분이니까 생각이 들고 쿠팡 입장에서 네.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ESG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린워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친환경을 갖다가 위장해서 프레시백을 쓴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프레시백 자체가 물론 자외용이긴 하지만 그걸 영원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고온으로 고압으로 세척을 하게 되면 실밥이 뜯어지거나 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0번에서 20번 내외밖에는 못 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2, 3만원짜리 백 하나가 10번밖에 못 쓴다면은 박스 포장한 거랑은 크게 그 정도는 없습니다. 네. 그거에 그렇지.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지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가 굉장히 큰 문제다. 뭐 저도 쿠팡 기사들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내가 배송을 갖다 나가야 되는데 배송이 보통은 뭐 300개 싣고 나가면은 거의 뭐 1분 하나씩은 배송을 갖다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갖다 후레시를 갖다 배송을 갖다 잡아가지고 접고 털고 닦고 다시 넣는다. 이 시간이 또 몇 분이 뺏긴다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내가 초창기에 갔을 때는 물건이 꽉 차 있는데 꽉 차인 상태에서는 담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놓기란 집에서 안 내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회수 문제는 뭐 공공 플랫폼 같이 사회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서비스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소상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로 어차피 그들은 무료로 이걸 갖다 회수해도 뭐 돈을 갖다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는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같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